만나면 좋은 친구 MBC. 벌써 겨울에 들어선 것처럼 이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옷도 좀 꺼내고요. 지난해에 썼던 난방기구도 다시 꺼내서 고장난 곳은 어디 없는지 미리미리 잘 살피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까지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구름이 많겠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17일에도 좋은 날씨가 예상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 막바지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안동인데요. 걷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가까운 길부터 높은 산과 둘레길까지 트레킹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경 선유구곡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이맘때 꼭 가봐야 할 트레킹 명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문경 선유구곡. 재밌어요. 재밌어요. 신선이 오실만 해요. 그래서 저도 신선된 기분입니다. I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before. I really like it. 아름다운 풍경 받고 자연에서 느끼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까지 하나 더 받아가는 이곳. 계곡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북 문경의 선유구곡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으로 유명한 문경 가은의 완장리. 오늘 여기서 특별한 걷기 대회 구곡길 라디언 티어링이 열렸습니다. 영주에서 왔고 오늘 문경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걸으러 왔어요.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 세 자매고요. 이번에 라디엔트 여행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걷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여기서 꼭 받아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라디엔 티어링 프로그램이라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라디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파수도 맞춰보고요. 잘 터지게 안테나 쭉 뽑아봅니다. 그리고 안전은 필수! 몸풀기 체조까지 마치면 출발 준비 완료! 자, 이제 리포터의 출발 신호만 남았습니다. 자, 2022 경북 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문경 순유 구곡 렛츠 고! 렛츠 고! 힘차게 출발한 참가자들, 문경 선유 구곡길은 신선이 논 이뤘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구곡은 유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걸으며 아홉 고비의 이름과 시를 붙인 문화인데요. 경북의 구곡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이 행사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이 한 지역적으로 한 40여 개가 넘는 구곡이 있는데 경북이 가장 구곡 문화가 성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라디엔트 하면서 참석자들이 구곡 올림, 자연의 정원이라는 것을 느껴보라는 그러한 의미로 라디엔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위 사이를 흐르는 계곡이 옷같이 굴러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워낙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신선처럼 바위에 신발을 벗어두셔도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 여행은 그냥 뭐 자기만 느끼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유래도 알고 옛날에 선배들이 어떻게 뭐 했다 하는 것도 아니까 좀 그래도 색다르죠. 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계곡 곳곳에 이름이 붙고 문학과 풍류가 더해진 구곡 문화를 오늘날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 맛도 더 좋아요. 평상시 안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다가 또 음악까지 흐르니까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주세요. 옛날 선비들이 봤던 자연 풍경을 그대로 느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마음까지 제대로 사로잡았다네요. Comfortable and cozy, really silent, and the color of the leaves is really beautiful. I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before. I really like it. It's very beautiful. So the weather is very beautiful, and the colors and all of the trees. It's more better than in Germany, the autumn. 자연을 보며 늘 배울 점을 찾았던 선비들. 좋은 경치만 구경한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흐르는 물에 스트레스 제대로 씻어냈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여기서 좋은 자리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자연에 이제 경치 좋고 예, 물 좋고 단풍도 좋은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족도 애하고 와이프하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뭐 공연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즐겁게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 올해는 걷기만 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넘어서 즐길 거리도 가득했는데요. 지역 농산물부터 맛있는 간식이 가득한 플리마켓, 그리고 공연까지 더해집니다. 오늘 딸이랑 언니랑 언니 너무 좋았고요. 안았으면 보여요.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다음에도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도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걸어보니까 막 계곡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데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와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경북 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멋진 풍경은 기본이고요. 선배들이 지었던 시와 함께 깨달음을 얻어가는 건 덤. 행운이 가득한 분들에겐 경품까지 주어집니다. 풍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았습니다. 풍경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여기 계곡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도심 속에서 찌들어 있던데 확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뻥. 전국의 150여 개 구곡 중에 경북에 가장 많은 구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 지역에서 구곡을 라디언 티어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경북의 지역에서 점점 확대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풍과 맑은 계곡이 펼쳐진 문경 선유구곡. 행사는 끝났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언제든 문경에서 선비들이 걸었던 옛길 한번 걸어보세요. 나 박지선. 김치에 특히 조예가 깊지. 인생 김치를 찾아보겠어.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다시 힘차게 돌렸습니다. 광주는 이제 맛의 고장이니까 김치 가지고 축제를 해보자 라는 게 김치 축제고 올해로 29회니까 이제 벌써 뭐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도 김치 담그는 거를 보고 배우고 또 뭐 맛보고 이럴 수 있는 게 뭐 김치 담그는 날, 김치 체험전 이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우 파가 뿌리까지 실하네. 데친 오징어라니 조합도 너무 좋아.
만들어서 양념 만들어서 가져서 가져 또 벌써부터 향이 좋은데 양념은 뿌리에만 바르는 거구나. 줄기는 뒤집으며 자연스럽게 묻고. 아, 빨리 먹어보고 싶다. 파김치가 오징어를 감싸면서 빨갛게 물들였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막 담근 파김치의 알싸한 매운맛. 이럴 땐 찰밥으로 중화시켜줘야지. 다음은 갓김치. 어? 재료를 보니 물김치군. 무엇보다 색깔이 진짜 곱다. 물김치에는 국수지. 상큼하고 달달한 냄새. 갓김치도 얹어서 같이 같이. 부드러운 국수 사이로 씹히는 이 아삭한 식감. 국물까지, 캬, 이거야. 광주 세계 김치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뭐 없나? 고급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어떤 음식이 나올까? 녹차로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김치 양념의 재료로 만들었다는데, 야, 되게 다채롭네. 이 모든 게 광주 명인들이 만든 음식이라지. 맛도 좋고 김치랑도 잘 어울려. 역시 음식은 남도 음식이야. 김치 축제라고 김치만 있는 건 아니지. 어휴, 지갑이 열린다 열려. 김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광주의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심지어 종류도 많다고.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뭐 고들빼기, 갓김치 이런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런 김치들을 시중보다는 훨씬 좀 싸게. 직접 먹어보고 살 수 있는 게 또 장점. 이거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다 사야 하나? 잘 먹고 잘 놀다 간다. 다음 소식은 부산이에요. 많은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구도심이 되어버린 곳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곳들은 오래된 역사와 이야기가 곳곳에 스며있기 마련인데요. 자, 그렇다면 부산의 원도심은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한 번에 신선함, 나이스만 번에 수산물 냄새. 오늘 저희 자갈치에서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갈치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이소! 어이소! 사이소! 사세요, 사세요. 얼마예요? 저 건강증 이모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 그건 뭐야? 이모님 얼마예요? 만 원. 한 소쿠
이게 만 원이에요? 네, 이거 다 만 원. 왜 이렇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자갈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왜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갈치에 이런 미모의 이모님이 계신 거 처음 봤는데요. 어머, 이모님 지금 발 꼬은 거 한 번만 찍어줘. 이모님 발 한 번만 꼬아줘, 발 한 번만. 발에,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발이 꼬으셨어요. 어머, 어떡해. 이모님, 사랑합니다. 아, 벌써 정이 가득 넘치네. 벌써 그러니까. 안 샀는데 산 것 같은 느낌이야. 나중에 꼭 사야지. 다음에 봐요. 여기 진짜 크다. 수산물 시장이 정말 운동장처럼 넓더라고요. 현대화된 자갈치장을 키운 지가 16년째입니다. 중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오면 정말 놀랍니다. 이 자갈치는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 국내는 최고고 동북아에서도 최고입니다. 고기 저기 하고 지금 저기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네. 좀 마음이 어때요? 뭐가요? 고기하고 돼지 삶이는? 저도 싱싱함을 느낍니다. 그래 우리 상인들은 우울증이 없어요. 아. 맨날 펄떡펄떡한 싱싱한 수산을 보니까 활기가 나고 힘이 에너지 넘칩니다. 우와, 자연산 전복이에요? 우와, 단백하시 먹고 싶어 진짜 많네. 오해 싱싱한 그 와. 이제 잡아왔어요? 이제 잡아오면 안 되지. 그럼요. 어제 잡아가 밤 오늘 들어왔지. 아, 이모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못 잡지. 와,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부산 사람도 자갈치로 오고 해외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1위가 자갈치 시장. 한국에 안 와봤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있어요? 반미가 씨는? 자갈치 시장.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진짜. 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바닥 많잖아요. 네. 그래도 저기 이런 데 없어요. 살아있는 거 못 봐라. 뭐 한국에만 있는 거야. 아, 근데 우리 월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막 면은 한 말 드세요. 우와, 아니요, 진짜 그저 얼굴에 다 가려져요. 어머, 여기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32년 정도. 30? 2년. 32년? 와, 제가 29살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데요, 그쵸? 태어났어요. 사장님, 이거 안 잡히는데요, 어머. 아이고. 방어 합니다. 방어? 네. 방어예요? 네. 방어 이거 지금 철이고. 네. 또 지금 뭐가 또 철이냐면은. 네. 야, 근데 사장님, 진짜 청년이시다. 여기가 철입니다. 아, 이게 밀치. 뭐예요? 밀치. 밀치. 예, 가숭우라는 겁니다, 이게. 아. 이렇게 서 있다가. 예. 이렇게 밀면 밀치지 마라. 아, 그렇죠, 밀치. 밀치입니다, 이게. 아, 얘가 잘 밀쳐요? 예. 아, 그렇구나. 아. 여보, 밀치지 못하게 혼 좀 내줘야겠죠. 아, 내가 진짜 신나. 버릴까? 숭숭숭숭 크게 썰려가지고. 일단은 요 겉에 있는 게 방어고 안쪽에 있는 게 밀치기 때문에 방어 한 입씩 해볼까요? 우리 회는 약간 도톰하면서도 이렇게 좀 크게 썰어야 제맛이거든요. 그 맛은요? 어때? 와, 달다 달아. 겨울철 방어가 정말 많이 기름지고 겨울철 전까지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 단미가시도 한 입. 어떤 맛인지 저기 뭐 얘기하기 조금 어려우거든? 또 한 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또 한 번 먹으면 얘기할 100% 얘기하거든? 진짜 지금은 100% 해야 돼요. 100%. 내려놔, 이제 내려놔. 진짜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닥 눈으로 한 점. 그리고 찍어서 입으로 한 점. 요렇게 해가지고, 아우! 경치의 마지막 한 점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물이 많은 곳으로. 아... 와, 태권보이다! 친구. 사실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신나더라고요. 여기를 지나면 이제 귀여운 애기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담배 아시도 해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국민학교 때 맺은 책가방, 옛날 썼던 PP나 핸드폰, 옛날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여기는 다른 곳하고 틀린 점이 만져봐도 돼요. 우와. 책가방 같은 것들 메고 옛날 아빠가 썼던 뭐 핸드폰 이런 것들 직접 들고
뭐 풍금도 잡으셔도 되고 옛날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복이나 결혼복도 무료로 입어볼 수 있으니까 교복 입고 그 시절의 물건 들고 이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사장님? 제가 한 15년 정도 열심히 수집했던 물건들을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든 장소입니다. 불량식품 나누자. 옛날에 저 불량식품 먹고 자랐거든요. 안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서 불량식품이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햇솥 기준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그냥 불량식품이라기보다는 추억의 과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추억의 내가 과자. 내가 안 먹어봤잖아요. 아, 벌써 갔네. 물에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사장님께서 이 쫀디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안에서 살 구경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옛날에 저런 오렌지 주스 통에다가 물 생수 담아가지고 먹었거든요. 보리차 만들어서 이런 통에 넣어가지고 먹었잖아. 사장님, 이거 사장님 다 쓰신 휴대폰이에요? 핸드폰 옛날에 나도 이거 있었다. 그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첫 휴대폰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거 있었어. 에버, 아 진짜? 잘 안 들린다고요? 기다리세요. 아 예예, 예. 이제 들립니까? 안 됩니까? 예예예, 예. 여보세요? 이제 들립니까? 아 예예예예예예예 맞습니다 들리세요? 전기선 나와거든. 전기선 나와? 전기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리는 거예요? 예예 전기선 조심. 야 신기하다 이런 게 어떻게 뭐가 신기해 이게 지금 원래 있었던 거야. 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이렇게 추억 자체가 소중한 보물이 되어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좋아요. 지금 사는 게 바빠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은 살맛이 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길부터 진짜 특별하다 그죠? 신기하다. 진짜 이거 이쁘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고. 저 지금 숫자가 다 찍히네. 몇 층까지 가나요? 저희 아파트 높이로 치면 60층이고 저희 전망대 꼭대기는 5층입니다. 와, 그렇구나. 벌써 도착했어요. 와, 아파트로 치면 60층. 부산의 건물들이 이렇게나 작아 보일 수가 있나요? 부산적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이 다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이게 360도로 부산의 풍경을 쫙 내려다볼 수 있는데 풍경을 바라다 보면은 옛날에 부산의 그 풍경들이 아직까지 좀 담겨져 있어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딱 그 중심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높이 120m에서 바라보는 부산.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또 인증샷 남겨줘야겠죠. 사진도 찍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야광 포토존까지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 매핑 쇼쇼쇼. 저 마지막에 저 불꽃 매핑 약간 불꽃 축제 같았는데 이렇게 비물에 있다 보니까 축제는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VVIP석에서 관람하는 듯한 불꽃 매핑 환영해요. 환영해요. 몰라. 그러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사람들 자갈치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맛있는 거 많거든요.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 저기 자갈치 시장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산은 보물이야. 놀러와. 부산이야. 추억이 가득한 보물섬. 부산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건 이불에 내 소리가 아니야. 바람이 내는 소리야. 엄마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좀 잡았어요? 아니, 너무 느리시던데? 제 축식법이 느리다고요? 말도 안 돼. 아니, 방송하셔야죠. 어디 가세요? 방송이요? 네. 저 축식법으로 축축 날려다녀야 되는데? 아 맞다. 아, 저 리포터였죠.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요, 오늘 이 무의 소녀로 변신하려고 하거든요. 그 현장 함께 슉슉슉 가보실래요?
무예? 모르죠. 하지만 무예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무예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슉슉! 무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한체육관인데요. 늦은 12시 반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도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봅니다. 쉬어도 되고 뭐 잠깐 컨디션 조절하세요. 가르쳐 안 먹어도 돼?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체를 하는 모습인데요. 본인이 출전하는 무예 종목에 따라 몸무게가 10g이라도 더 나가면 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라도 벗어서 몸무게를 맞춰야 하죠. 조절 잘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개체 하시던데 아까 뭐 옷들도 벗고 양말도 벗고 엄청 개체에 좀 진심이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개체가 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려고 했습니다. 뛰거나 아니면 입고 있던 거 다 벗거나. 이제 개체 통과하셨으니까 오늘 경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흘려온 땀과 눈물. 단 몇 분 안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경기 전 선수들은 1분 1초도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몸 푸시는 거 보니까 개체 통과되셨나 봐요. 네, 이제 잘 통과했습니다. 멋지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출전하시는 거예요? 이번 종목은 크러쉬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크러쉬요? 혹시 그 가수 크러쉬 아닌가요? 아, 그 크러쉬요. 이거 네. 크러쉬라고. 아, 러가 아니라 라. 아, 크러쉬. 네. 네, 맞습니다. 크러쉬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씨름에서 유래된 무예인데요. 정당하게 목적을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유도와 태권도가 혼합된 종목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크러쉬라는 종목은 이제 유도와 많이 비슷하지만 또 진짜 유도와 정말 다른 색다른 모습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살짝 그런 매력에 크러쉬를 더 하게 된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많은 관심이랑 이런 거 참여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와 달리 외기시 가능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박진감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김지영 선수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김지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연습한 만큼 후회 없는 시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목소리 흥분되는 게 그 감정이 막 딱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선수로 좀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크러쉬 화이팅! 김지영 화이팅! 무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 위해 찾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무예 산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산업페어 현장입니다. 다양한 용품은 물론 몰랐던 무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멋지신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부스는 어떤 곳인가요? 아, 세계 무술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그 사업적으로 무술을 알릴 수 있게끔 서로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무예는 물론 특수부대의 전술까지 병행해서 배울 수 있는 종합수련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한데요. 와, 세계 무술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것들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바떼, 그다음에 뭐 태권, 특공무술, 합기도, 도수박타, 뭐 ITF 태권도, 기타 등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술들을 한 곳에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한 곳에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세계 무술이라는 어떤 체계를 잡아서 벌써 한 이렇게 잡고 한 게 10여 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이 무예인 분들에게 딱 필요한 거거든요. 와, 이게 여기 있었구나. 어머. 그렇습니다. 바로 매트인데요. 아, 이게 진짜 선수분들에게 딱 필요한 거를 여기서 찾았네요. 네, 이 매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트 고를 때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하나요? 아, 매트를 고를 때는요. 매트의 두께와 그리고 단단함 정도, 그다음에
이 패턴 무늬를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무늬들이 없으면 네. 이 매트는 미끄럽거든요. 단순히 멋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무늬가 꼭 필요하군요. 매트도 쓰임에 따라 꽤 다양한데요. 이 매트들은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늬가 조금 다른 매트들은 어린이집 또는 실내 가정환경, 그다음에 학교 다목적실, 그다음에 단단한 매트는 피트니스 시설, 아니면 뭐 댄스 시설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누워봤는데 편하다. 운동 끝나고 지칠 때 매트에 탁 눕잖아요. 근데 뭔가 안정적이에요. 딱딱해도 불편함 없이 이게 선수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편해 편해. 혜정 씨 얼른 일어나요. 무예산업페어 현장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라켓인데요. 뭐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게 그 태그민턴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을 그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동양의 태극 운동, 음양의 오행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손을 쓰면 보통 어디에 좋은지는 많이 아시죠? 머리요? 그렇죠. 우리가 뇌도 자뇌 우뇌가 있듯이 또 가장 좋은 것은 또 우리 신체 밸런스에 가장 좋죠. 우리나라에서 개발, 제작된 라켓으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두뇌 활성화에 좋은 또 다른 운동을 알게 됐네요. 오!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제가 정말 운동 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손으로 치는 거 보세요. 저 배드민턴도 못 쳤는데 태극민턴은 진짜 제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이 운동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 예, 힘없는 어르신들, 할머니들도 사실 80이 넘으셔도 운동이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무예 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e스포츠 산업의 국제 교류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산업 페어 현장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예 국제 대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아가고 있죠. 국제 무예 산업 페어는 365일 그 무예 플랫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어떤 무예를 한 번에 접할 수 있고 또 무예뿐만이 아니고 무예와 연관된 산업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예, 멀고도 먼 이야기 같나요? 관심만 가지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몸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안녕! 자로잰 듯이 반듯한 직선의 아름다움. 빈틈없이 견고하게 짜인 고풍스러운 목가구와 눈부시게 빛나는 유리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게 공을 들이는 두 공예가의 작업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공예 작품들을 먼저 구경해봤는데요. 아, 너무 좋다. 이런 곳에서 차 한 잔. 이 가구들 하며, 이 예술품들 하며,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가 유럽이냐고요? 요즘 다들 유럽 하시는데 여기 유럽 아니고 한국이에요. 오늘 이걸 만드신 주인공분을 만나볼 건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하루만은 우아해도 괜찮겠죠?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공방.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혼이 담겨있는 이곳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이 더 계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아니,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네요. 아니, 제가 듣고 왔어요. 이 부부 두 분이 공예를 하신다고. 그래서 최창훈 작가님, 그리고 제가 이진희요. 자, 이진희 작가님 여기 계신데? 아니, 제가 이진희고요. 네. 제가 최창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잠깐만, 이거 돌발 상황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이진희고요. 네. 최창훈이에요. 이름이 네. 네. 서로 원래 남자 여자 이름이 바뀌면 더 잘 산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 각각 다른 일을 하는 부부 공예각. 남편은 전통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입니다. 처음부터 목공예를 했던 건 아니고 아내를 만나 사귀면서 아내의 권유로 소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목장으로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색색깔의 유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유리 공예각. 이곳은 아내의 공간인데요. 아내 역시 유리 공예를 하게 된 계기가 남편의 권유였다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공예가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결혼은 꽃 같은 제2의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면서 나의 또 새로운 꿈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아니 어떠세요? 정말 신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는 손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을 만나서 나도 해볼래 해볼래 나도 해볼래 하고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유리를 다듬고 붙여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듯 마술같이 만들어진 두 사람의 인생. 서로 바뀐 것 같은 두 사람의 이름만큼이나 공예를 하게 된 계기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진희 씨는 어떤 이유로 아내에게 유리 공예를 추천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리 같다고 생각됩니다. 빛을 투과시켜서 자신의 어떤 마음과 진정성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내의 투명하고도 확고한 모습을 보고 유리 공예를 권했다는데 두 사람은 아마도 이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의 배필이 아니었을까요? 든든한 후원으로 지난해 개인전도 열었던 아내 최창훈 씨. 그리고 소목장을 선택한 남편도 아내 진실된 응원이 늘 힘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고 너는 이걸 해봐라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을 해주면 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즐겁게 또 하게 되니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소목이라는 게 가구를 만들고 이런 나무를 다루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고 위험하기도 한 작업. 하지만 아내의 지원으로 소목장의 길을 즐겁게 그리고 묵묵히 걸었고 나무를 결합하는 다양한 맞춤 방법을 익히며 지난해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가 되는 결실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목장을 이수하실 때까지 이것도 아내분의 영향이 있으신 거예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요. 저도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 맞다 했는지는 저도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촬영이 누구보다 대화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지금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은 나무를 다루지만 정말 굉장히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무가 우리 봤을 때 단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를 만져보면 부드럽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탄성도 있고 질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질감과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 단단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단단하고 깊은 신뢰는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담기고 아내의 자수를 넣어 부부만의 특별한 합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둘의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부부의 네. 합작품. 네, 그래서 결국에 저희 합작품이 됐을 때 그런 걸 보면서 뿌듯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이 뿌듯함을 느껴보고 싶어서 유리공예에 도전해봤는데요. 먼저 색깔이 있는 내열 유리막대를 녹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 만든다고요? 네. 아, 근데 모양이 전혀 다른데? 유리를 녹여서 저희가 성형을 하실 거예요. 유리도 성형이 가능하답니다. 이야, 유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네. 네, 그렇죠.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나뭇잎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유리가 녹아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물렁물렁해져요. 아. 유리는 고체가 아니에요. 유리는 비결정 액체 상태라 그래서 비결정 액체. 네. 고체가 아니군요. 네, 고체가 아니에요. 유리가 불과 만나 성질이 바뀌고 전혀 다른 모양의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공예가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유리의 마법이에요. 여기 따라서 이번엔 목공에 도전해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그 숙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1mm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0.1 단위로 보거든요. 0.1 단위요? 네, 살살 힘을 줄 필요 없어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우선 미세요. 밀고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밀면 네. 토끼를 생기거든요. 토끼를 네. 살짝 내고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살살 살살 힘 빼고 더 살살이요. 아 이렇게 살살이요? 네네 그리고 톱을 더 밑으로 내리시면 네. 한 번에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다루는지 배우고 그 마음을 담아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강약을 절묘하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소목의 매력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이사를 와서 원주에 자리 잡은 지 3년. 부부는 특별한 합작품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목가구와 유리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공예 선생님으로의 새로운 길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인님 위해서 예쁜 가구도 만들어주고 우리 부인님을 위한 가구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돈 많이 벌게요. 근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아. 서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해도 이 부분은 어떨까, 저 부분은 어떨까. 남자하고 여자잖아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요. 나무와 유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 다른 성질의 재료가 부부의 열정과 만나면서 서로의 가치를 담은 아름다운 합작품으로 이곳 숲속 공방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참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단단한 나무 같은 남편, 또 맑은 유리 같은 아내가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공방을 운영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정겨움, 또 따뜻함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더 필요할 것 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